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체육시설 피해가 상당한 합천군은 전국단위 축구대회가 연기됐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도 어려워져 지역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긴 장마가 끝난 경남은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엔 무더위, 밤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거 참석했는데 경남에서도 집회 6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보여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도 비상입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당초 2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곳곳이 물에 잠긴 합천은 체육시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황강변에 설치된 운동장이 폐허가 되면서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가 연기되는가 하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 군민체육공원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축구장에 깔아놓은 인조잔디는 이불을 말아놓은 것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울타리는 부유물에 밀려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축구장 곳곳이 폐허,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것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뛰던 인조구장은 급류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을 비롯한 합천 황강변 둔치에 조성된 6개 체육공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축구 메카로서 축구장이 16개 면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8개 면이 피해를 봤습니다. 총 127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 예정이던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는 잠정 연기됐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앞으로 전국대회는 물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상인들은 반짝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선수단의 장기 처리를 위해 방을 비워둔 숙박시설과 단체 손님을 기다리던 식당과 외식업계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얼방이 한 10개 있었거든요. 그러다 춘순 온다고 다 내보냈지. 도중에 또 예약도 많이 있었어요. 예약도 못 받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숙박업에 타격이 많아요. 합천군은 그동안 전국 축구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연간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와 합천댐 수문 방류에 따른 체육시설 파손으로 스포츠 메카의 자존심은 물론 합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긴 장마가 끝난 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마솥더위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열사병이나 열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 미끄럼틀을 타고 쏟아지는 물을 맞느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시간당 인원을 제한한 덕분에 여유 있는 물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이 안으로 더 시원해서 좋아요. 미끄럼틀이랑 저거 떨어지는 게 재밌었어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아이스링크를 찾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영상 7도밖에 되지 않는 실내 온도 덕분에 여름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더위를 날려버리기엔 제격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도 막 틀어져 있고 가끔씩 놀러 오면 여기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양산 36도, 창원 35.6도, 진주 35도 등으로 창원과 진주, 거창, 거제는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경남 전역엔 8일 연속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른 지역들도 평년보다 3, 4도 높은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오후 5시 전후까지는 온도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 열사병에 걸리거나 탈진하기 쉽습니다. 경남에선 지난 석 달간 8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8일까지는 경남 지방에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에서 36도 내로 올라.
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더 높은 데다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요즘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의 밤 최저 기온은 25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 수준인 2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밤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예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위성유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되는 옷으로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23도, 창원은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35도, 양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터 보시면 거창 21도, 진주는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34도, 합천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이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전국이 다시 비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교인들이 지난 15일 광복절 날 광화문 집회 등에 대거 참석했다는 건데 경남에서도 6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추산돼 지역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온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창원시 공무원들이 승객들 체온을 잽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과 인접한 부산 쪽 승객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 겁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계시고요. 앞에 나가시면은 소독실 따로 있거든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주세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전국적으로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도 현재까지 47명이 방문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26명이 음성, 1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고요. 만일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 거부의 이유가 되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 줄 것을. 특히 우려가 되는 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 교인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것.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남에선 전세버스 17대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한 걸로 경남경찰청은 추산했습니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한 경남의 참석자는 217명으로 경찰 추산치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신고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사랑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력을 숨길 경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바로 고발되고 고발로 인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모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에 강력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도 비상입니다. 당초 경남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부산의 학교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2주간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창원의 한 초등학교. 2학기부터 전교생 등교 계약을 하려던 이 학교는 급히 계획을 바꿨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분반 수업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학부모 의견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년별 등교를 할지 그다음 학급별 등교를 할지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는 전 학년 등교 계약에 초점을 맞췄던 경남교육청은 다시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9월 둘째 주까지는 기존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도록 하되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고등학교 3학년은 학력 격차 등을 고려해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더불어 학습권도 강조하고자 계획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여 학생의 안전을 다시 최우선으로 학교에서 매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학생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2학기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올 수 있다 해서 기쁘고 설렜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시 나반 친구들만 온다 하니까 조금 아쉬웠어요. 갑작스런 학사 운영 변경에 학부모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격주제로 하니까 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생활 리듬도 깨지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걱정이 되기는. 경남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다음 학사 운영 방향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의령군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보고회가 오늘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8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오후 5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무관중으로 열립니다. 밀양 르네상스 정책자문단 회의가 오후 2시 반 시청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김해시 2021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설명회가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거창군 인구 증가 총괄 계획 검토 보고회가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청 소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경영자 총협회, 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힘든 시기 노사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해 영세협력업체 특별자금 지원 등 5개 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413곳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생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업체, 시군위생부서, 휴게협회 등과 4중으로 함께하며 특히 식약처와 도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합니다. 진주 출신인 고 이상근 작곡가의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 악보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확정 등록됐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칸타타 보병과 더불어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한국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진주시가 서부도서관에 연중무휴로 이용자가 무인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서부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내년 2월까지 휴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또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장소를 옮겨 스마트 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합천군 의회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와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90일 동안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끝나 경상남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도내에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97.5%가 지급됐으며
신청 기간 내 지원하지 않은 신청금은 기부로 간주해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오는 20일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투표 방식을 놓고 대립하다 표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역시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또다시 파행이 예상됩니다. 대형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지난해 기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삼성중공업 직원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는 삼성중공업 산재의 30%도 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직원이 2배 이상 많았지만 산재는 절반도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더 열악한 여건 협력업체 직원의 산재 수가 적은 건 공공연히 은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도심부 주 간선도로의 속도를 기존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교차로에서 자동차 직진 신호 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시키는 보행자 우선 출발 신호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의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이달 말까지 100%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피해를 신청한 농가며 응급 복구에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로 한정됩니다. 고성군 구절산 출렁다리 개통식이 어제 오전 구절산 등산로인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폭포암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절산 출렁다리는 구절폭포의 중간 산봉우리를 잇는 등산로로 길이 35m의 출렁다리와 30m의 나무숲길로 조성됐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